한파, 홍수, 폭염, 산불 모두 올해 지구에 일어난 기후재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이제 현실입니다. 2021년 기후재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1월입니다. 2021년의 시작을 이상기후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보낸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2021년 들어 24일 동안 총 201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이 쉴 틈 없이 몰아닥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미국에는 텍사스 30년 만에 잦은 한파에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겹쳐서 생존 투쟁을 벌였습니다. 텍사스의 사진인데요. 한파가 닥쳐서 전기가 끊기니까 촛불이나 가스번호로 추위를 버티는 사진입니다. 이때 텍사스를 비롯해 인근 지역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마트에 식료품이 다 없어요. 파이프 안에 있는 물은 다 얼었기 때문에. 사실 뭐 텍사스 생각하면 위도가 좀 낮은 그 뭐 주이잖아요. 네. 겨울이라도 그렇게 추운 날씨 안 오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So you can see in the south of the United States here we have the state of Texas. Traditionally there's the jet stream winds which are these very fast 200 kilometer an hour winds which travel from west to east. And this means that you have a barrier between the cold weather or the cold air in the Arctic and the warm air in the tropics. But because of climate change, there's a theory that the jet stream has become weaker. The larger the temperature difference, the stronger the jet stream, and the stronger the jet stream, the more direct its route around the world. But as the Earth warms, that there's a lower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as. That means instead of the jet stream traveling very directly from west to east, it meanders north and south across the globe. If you see that there's an embayment like this, this side is cold and this side is hot. And as they move across, you can have very quick changes from cold to hot to cold again. And that's what we're seeing here in Texas when we have this very cold weather coming this far south, which never used to happen. 호주로 한번 가볼까요? 3월에 단 6일 동안 9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And I don't know any time in our state's history when we've had these extreme weather conditions in such quick succession in the middle of a pandemic. 이 주지사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재난이라면서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100년 만에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지구의 기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방증하는 일이죠. 6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네, 미국 서부에는 기온이 50도 넘었습니다. 아, 여기 54도라고 지금 나왔네요. 네, 네. 맞아요. Thousand Year Heat Wave이라고 하는데요. 천년의 뭐 폭염이라고 하는 거죠. 기후가 뭔가 미쳐가고 있다. 근데 심각하게 이런 걸 상징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영상은 미국 서부에 있는 산불입니다. 미국 서부를 강타한 사상 최악의 폭염은 산불로도 이어졌는데요. 84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2만 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 집도 잃고 여기도 검 보면 숲 다 타니까 마을도 넘어가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 있었던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기후이기 때문에 박쥐의 서식지가 자꾸 사라지니까 박쥐랑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박쥐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게 지금 팬데믹의 한 원인이기도 하겠죠. 7월에 유럽은 천년 만에 폭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에 쏟아진 건데요. 특히 독일은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등 피해가 가장 막심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멈출 수 없으며 인간이 그런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뭐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프라 초이니까 뭐 나한테 뭐 별로 큰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폭우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발월의 터키로 넘어가면 영상이 있네요. 1140 noktada ise orman yangınlarıyla şu anda mücadele devam ediyor. 사실 터키뿐만이 아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자,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을 비롯한 외신은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 대신 글로벌 히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그야말로 펄펄 끓기 시작했고 이상기후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디언지에서는 Earth's tipping points could be closer than we think. Our current plans won't work.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현상, 도대체 지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인류의 생존을 과학으로 탐구한다. 여기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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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신박한 벙커는 환경과학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특집이니만큼 저희가 이렇게 세트도 좀 화사하게, 화려하게 바꿔봤어요. 어때요, 영주 씨? 너무 새롭고. 그렇죠. 와, 진짜 좋아졌어요. 네. 너무 세련됐고. 특집이니만큼 저희가 특별하게 꾸며봤잖아요. 이 한 시간 알차게 채워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분까지 함께 모셔봤습니다. 조천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위험들은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벙커 쿨루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후위기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에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지구에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갖고 지금 한 1.1도로 지금 높여놨는데 네. 지금 이 수준에서는 기후 위기를 우리가 감지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한데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아지면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후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가 지금 이제 예사롭지가 이제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속도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빠르게 그 다음에 기온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빠르게 지금 상승시킨다. 지금 1.1도 상승이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지금 10배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이게 1000km를 넘게 간다. 결국 이건 뭐 죽음의 이제 질주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브레이크를 걸지를 않으면 이 문명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볼 그런 주제가 바로 이제 티핑 포인트인데 네. 우리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컵 높이보다 물이 더 올라갔는데 똑같은 한 방울인데 이제 떨어졌을 때는 맞아요. 더 이상 물이 안 올라가고 완전히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번 그렇게 이제 급변적으로 변화가 한번 일어나면 다시는 이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누적되고 있는 온실가스 농도만큼 그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기후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느닷없이 급변적으로다가 우리 앞에 이 위기가 닥쳐올 거다.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사실은 그게 이제 쌓여서
네. 어느 순간 어떤 포인트가 오면 네. 이게 넘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돌이킬 수가 없는 다른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선을 넘어버려서 그러니까. 다시 그 선 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용주 씨가 네. 저 자주 놀려도 네. 잘 네. 참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번씩 네. 한 번. 네. 선을 넘으면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죠. 무섭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조심해 주세요. 예, 예. 회복만 되면 괜찮은데 다시는 얼굴을 안 본다? 그게 바로 이제 티핑 포인트가 맞죠. 티핑 포인트가 그만큼 이제 우리 인류에게 네.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1도만 상승됐는데도 지구 전체에서 보이는 징후들이 아, 심상치 않잖아요. 맞아요.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한 선을 넘게 되면 예. 찜통지구라는 예. 이야기도 하는데 예. 지구가 스스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나고 더 뜨거워지고 그런데 더 가스의 배출이 예. 늘어나고 하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악순환의 예. 상태로 진입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더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구 가열의 주범이 온실가스라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예, 있는데 네. 어떤 원리로 지구의 온도를 이 온실가스가 올리는 건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온실가스 하면은 이제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뭐 일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심지어 수증기도 온실가스의 수증기도? 역할을 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는 주로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대기 중에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 중에서 특히 네. 이산화탄소 혹은 메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저쪽에 지금 저쪽에. 실험을 세팅을 해놨는데 네네. 정상적인 공기가 들어있는 병과 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만 들어있는 병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예.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했던 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미리 했네요. 네. 네. 두 개의 지구. 아, 지구 두 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나도 그렇죠? 그 생각했어요. 네.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아, 식초를 뿌려주면. 베이킹 파우더에다가 식초를 뿌려주면 공기가, 기체가 나오는데 그 기체가 이산화탄소거든요. 똑같이 불을 지켜요. 이산화탄소 안 불 껐어. 그렇죠. 한쪽에는 지금 이산화탄소만 있는 거예요. 21.9도에서 둘 다 시작을 했고 4시 4분에 시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이 쬐어주고 있는 빛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를 확인하는 거죠. 이거 재밌네. 한 시간 지났습니다. 우와! 여기 약간 지금 뿌연 거 아니에요? 밑에가 안 녹아. 물이 병이 뿌연데요? 공기는 43.8도. 오르죠, 당연히 열을 깨주니까. 몰라, 한 시간 만에. 이산화탄소는 2도가 더 높아요, 대략. 우와, 엄청 많이 올랐네.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리병 네. 자체가 뿌옇게 변했어요. 맞아, 맞아. 이대로 방치하면 진짜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진다. 그러게요. 불과 한 시간 만에 저 정도 변화가 관찰이 됐으니까 네. 계속해서 더 두면 더 큰 차이가 벌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질소 그리고 네. 산소잖아요. 네. 근데 질소 산소는 지구를 일단 들어온 열이 지구에 반사되어 가지고 다시 우주로 나가거든요. 그걸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네. 그 복사열이 지구에 저장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도록 방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지구 시크하네요. 네, 시크해요. 오는 네. 열 안 잡고 가는 열 안 잡고. 오는 열 안 맞고 가는 열 안 잡고. 그렇죠. 네, 시크해요. 그런데 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경우는 질척돼요. 아, 왜? 들어왔던 열이 밖으로 나가는데 못 그치? 나가게 잡아요. 그치 마! 저 같은 성격이군요. 아, 질척돼! 질척되거든. 네. 그걸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이 온실효과의 영향력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그 세져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지구도 스스로 가열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요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임계점을 이제 넘게 되면 자기 이제 스스로 바로 이제 증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그런 이야기 뭐 하긴 했었는데 화를 꾹꾹 참고 있다가 네. 사소한 말 하나가 이렇게 툭 네. 더해지는 맞아요. 순간 이제 폭발을 해버리면서 뭐 다시는 너를 안 본다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화를 내는 게 막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자기 얼굴만 보면 화를 갖다 계속 내버리는. 생각해보니까 진짜 화나네 이거죠. 나 잠깐만. 이런 상태가 이제 될 수가 실제로 지구도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가 기후를 갖다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 바로 여기에 이제 티핑 포인트에 그런 이제 우리가 요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프링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스프링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좀 늘어났던 스프링을 손에 놓아도 탄성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예, 그렇죠. 근데 계속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탄성을 딱 잃어버리게 되는 맞아,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놓아도 스프링이 헐렁헐렁하지 다시 원상태로 맞아요. 돌아가지 않죠. 바로 그 순간이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티핑 포인트. 아이고야. 그게 원래 자연에는 지금 이야기를 했던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체온이 정상 체온이 딱 한 값이 아니죠. 혈당도 딱 한 값이 아니고 어떤 범위 안에 있잖아요. 네. 요 범위 안에 있으면은 약간 외부에 이제 충격이 팍 왔다 해도 이게 이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로 이제 올 수가 있는데 만약 딱 하나의 값이었던 외부에 충격이 팍 왔었을 때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뭐 혈당약을 먹는다 그다음에 뭐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게 항상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범위를 훅 벗어나 버릴 수 있는 바로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예. 것 같아요. 현재 과학자들이 이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티핑포인트 요소들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건 싱크홀이잖아요. 예, 개미지. 맞습니다. 개미지. 싱크홀, 싱크홀. 싱크홀이라고? 싱크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게 2020년도에 이제 러시아 그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제 싱크홀인데 저게 뭐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게 이제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서 언제 저렇게 만들어진지는 몰라요. 근데 위성 사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하루 이틀 만에 저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데요. 네, 엄청나게 크죠.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사실 싱크홀은 예. 집안이 약해져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티핑 포인트랑 연결. 그렇죠. 연관이... 그 우리가 저걸 동토지대라고 하는데. 땅이군요. 예, 얼음 땅이에요. 그런데 저게 그냥 얼음은 아니고요. 이 식물이 한 수만 년 동안 꽝꽝 얼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예, 예.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녹게 되면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이 메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온실가스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 증폭적으로 또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신호들이 저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연구 동톤층에서는 뭐 식물의 잔해 그리고 동물의 사체 미생물 같은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얼어 있었기 때문에 예, 썩지 예. 않은 채 그냥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다시 썩어 나와서 이제 썩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네. 스멀스멀 그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동토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이 대기보다 두 배가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공기 중에 나오게 되면은 그냥 대기에 이미 존재하는 온실가스를 훨씬 더 그 농도를 높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티핑 포인트를 걱정하는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하게 진짜 저러면 진짜 대책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연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막 새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최근에
영구도토층이 확실하게 녹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작년 5월에 이 러시아 노릴스크시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연료탱크가 파손되면서 정유 2만여 톤이 강으로 유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싱크홀이 녹으면서 집안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생겨서 생긴 일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발전소를 지을 때만 해도 땅이 딴딴했겠죠. 네. 얼음 땅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게 녹아가지고 집안 침하가 생기고 싱크홀이 생기는 일은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런 또 다른 환경오염 사고들 같은 것들도 막 이어지고 있는 거죠. 2만여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구동토가 녹는 게 뭐 단순히 뭐 대기 중에 메탄가스의 농도를 늘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험까지 부수적으로 이제 가져가니까 폭탄의 그 뇌관 같다라는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네.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장 박사님한테 넘길게요. 맞아요. 무서운 얘기 전문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동토층은 수만 년 동안 얼어 있었잖아요. 네. 수만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고대 바이러스랑 세균, 박테리아가 다 함께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또는 예전에 물리쳤다고 생각했던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2016년 여름에 러시아의 야말로네네츠에서는 순록 2,000마리가 요 균 때문에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12살 목동이 숨졌는데 알고 보니까 동토층이 녹으면서 드러난 순록의 사체에서 탄저균이 부활을 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래된 바이러스. 네, 오래된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또 다시 대비할 수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나타나면 정말 꼭 사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동물들을 보게 되면 돌덩어리 화석으로 나오질 않잖아요. 지금 메머드니 더하고 뭐 털 달리고 살 달리고 다 그래갖고 지금 나오잖아. 녹아서 나오니까. 네, 심지어 혈액도 채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와. 과학자들이 거기 있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 요건 지금 없는 바이러스네? 그래갖고 또 실험실에서 데려다 놓고 살살 살려보니까 또 살아도 나요. 왜 살려요? 왜 살리는 건데 지금? 아니니까. 하지 마! 위험하지 않다라는 건 이제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혀 면역성이 없는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그렇죠. 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소의 양이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을 두 배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한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야 이거 기후위기 막기 위해서 사람이 온실가스 이제 그만 배출해야지 이런 거 아무짝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토층이 이거 깨어나오는 거는 이거 필사적으로 지금 막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북극곰이랑 펭귄이잖아요. 귀여워요. 네. 북극과 이제 저 남극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저런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린란드는 이제 남극은 육지에 있는 빙하이고 네. 또 북극해는 그 이제 바다 위에 있는 빙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육지 빙하와 이 바다 빙하 요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실험을 아 그래요. 어려우면 제발 좀 하세요. 서영 씨한테 먼저 질문 하나 많이 하지 말아요. 왜 이러세요? 네. 우리 이런 프로 아니잖아요.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 네. 북극해 주관식이에요.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할까요? 상승이죠. 아니면 상승하지 않을까요? 상승이죠. 상승? 상승이야. 왜 웃으시? 아니요. 낮아져요. 웃으시니까. 낮아진대요. 아니요. 높아지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높아집니다. 상승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제가 일단은 실험을 하고 왔으니까 네. 제가 실험한 내용 VCR 보러 가시죠. 빙하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아니더라고. 신신신박한 요괴다! 네, 접니다. 과학 요괴네요. 이게 뭐야? 오, 뭔가 오늘 실험을 하는 모양이지? 여기는 북극곰. 귀여워. 펭귄. 여긴 없네.
이런 걸 왜 만들어 많이 했어요. 실험요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이에요. 세계적인 모험. 제수 파. 너무 반갑다. 오빠 씨. 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게? 네, 오늘 우리 북극이랑 남극 빙하 녹으면 어떻게 다른지 그런 실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작진, 피디님들이 저 빙하를 만들고 있어요. 위에다가. 육지를 만든 거예요. 아, 육지죠. 아, 육지네요. 지정초니까. 네네. 귀여워. 그죠. 그래서 2000ml 높이까지. 그래서 지금 이 북극곰이 있으니까 여기 북극이겠죠? 그렇죠. 어, 귀여워. 아, 그리고 이거는 남극 펭귄이 있는 남극. 그렇죠. 우리 여기는? 여기 그냥 바다. 그냥 바다. 그냥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런 땅이 있어요? 한국에 이런 땅 없어요.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북극, 남극, 네. 그냥 바다가 준비가 됐네요. 그래서 그 파란 색깔 물에 좀 넣을게요. 바닷물을 만드는 거예요. 네. 오, 예쁘다 진짜. 네. 수영하고 싶네요. 여기 수영하면 아바타 영화. 이제 북극 바다 얼음 바다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얼음 먼저 네. 넣을게요. 아, 북극은 이제 그 얼음들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네. 물 위에 더 있어요. 아, 근데 위에도 있지만은 네. 물 속에 더 많기 때문에 네. 먼저 얼음을 북극에다가 미리 집어넣는다. 얼음이다. 아, 얘가 이제 빙하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북극은 바다에 떠 있으니까. 네, 다섯 개 딱 좋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2000ml까지 네. 바닷물을 네. 이제 부어. 네. 예. 와, 이렇게만 해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좀 예쁘죠. 네. 오. 좋습니다. 딱 고정 넣어. 알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2000ml. 야, 실험 제대로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얼음을 넣고 네. 물을 부었고 그렇죠. 이 두 개는 얼음을 먼저 넣지 않고 그렇죠.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남극의 그 대륙 위에는 거기 얼음 거기 위에 있잖아요. 아, 땅 위에 있는 그렇죠. 얼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 남극 가면 네. 얼음 두께는 한 3km, 3km. 오. 한라산은 거의 2000m잖아요. 그렇죠. 거기 남극 대륙 위에 3000m는 그냥 얼음. 오. 진짜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남극은 이 얼음들을 요 위에다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위에다가. 바다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오. 네. 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태양 있습니다. 어, 이거. 네. 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하다. 뭐가. 어, 굉장히 강한 태양을 제가 지금 양계장에서 쓰는 거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 걸 지금 저희가 보고 있어요. 북극, 남극 다 가보셨네. 뭐 북극에서 남극까지 무력력으로 한 탐험이 있고 네. 다 가보셨어요? 네, 저분 진짜 리얼 모험가야. 무동력일 줄. 북극에서 쓸 때 친구랑 이제 설매 땡기고 바다 얼음 번호 가면서 바다 얼음 녹아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도 얼음 너무 얇아졌기 때문에 네. 물에 빠졌어요. 위험하다. 되게 위험해. 자, 이제 저희가 좀 지금 여기서 봐도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요. 오, 그렇죠. 차이 난다. Sea level. 네, 했으면. 했으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반 바다 네. 보면 일반 바다는 49mm. 네, 49mm. 그 북극에 있는 네, 바다. 북극. 북극도 49. 변동이 네. 없더라고. 49mm. 얼음이 녹았는데도. 오, 그래서 뭐야? 왜 녹았는데 변동이? 마치 우리가 뭐 컵에 얼음 꽉 채워놓고 거기 있는 얼음이 싹 녹았다면 물이 넘치지는 않잖아요. 네. 이미 거기 빠져 있는 그 부분이 이미 다 반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남극 친구. 네, 당 위에 있는 얼음. 녹으면 58. 진짜 빠른 거다. 네.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3kg 네, 그 두께 네. 있는 얼음이 그거 다 녹으면 해수면 상승 몇 미터 있을 네. 거예요. 해수면 생각하면 네. 대륙 위에 있는 얼음 녹으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와. 근데 색깔 지금 차이가 잘 안 보이죠? 아니요, 지금 사실 잘 보여요. 이거는 굉장히 맑아요. 우리가 네. 건들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이 요거. 얘는 너무 탁해요. 망한 색깔이 나요. 얼음 계속 녹으면 물도 좀 더 들어갈 거죠. 색깔도 좀 바꾸고 네. 사실 원래 바다에 순환이 있어요. 예. 이 좀 흐린 것은 네. 생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원래 바닷물은 엄청 짜잖아요. 네. 짠 물이랑 생수는 밀도가 달라요. 예. 차가운 생수 들어가면 이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 바다에 있는 순환이 이제 잘 안 돌리기 때문에 기후는 완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에이, 점점 인간들이 살기는 참 어려워지는다라는 이런 실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시 불러도 되죠? 제임스 후퍼! 좋습니다. Alright. 좋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실험 잘 봤습니다, 윤 씨. 네. 그러면 그러니까. 육지 빙하 녹는 것만 걱정하면 되겠네요. 바다에 있는 빙하는 녹아도 상관이 근데 없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 바다 빙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위기를 일으켜요. 이게 빙하가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네.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 버려요. 이게 지구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햇빛이. 그런데 얘가 이제 녹게 되면 바다는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면 이제 햇빛이 들어왔다 우주로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에너지가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온을 높였을 것이고 그 빙하가 더 많이 녹겠죠. 그러면 더 시커먼 바다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많은 햇빛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자기 증폭적으로 기온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과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가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빙하 녹는 건 바다 위에 있는 빙하든 네. 육지 위에 있는 빙하든 위험한 거군요. 다 위험. 특히 거기다가 바닷물의 양도 늘어나고 염도도 변하고 이러면 원래 항상 이렇게 움직이던 해류의 흐름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것 역시도 또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쿠퍼 씨가 이야기를 했듯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해류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적도 근처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을 이제 북쪽으로 흘려보내고 북쪽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은 또 남쪽으로 흘려보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일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 바다에서 진행 중인데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차가운 빙하가 녹아가지고 염분의 농도가 변하고 그리고 물의 수온이 변하고 등등의 일들이 생기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해류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버려요. 네. 자 그러면 서유럽이나 영국 같은 곳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 그런 따뜻한 기후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터머로우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되게 좀 과장해서 묘사한 것처럼 기후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엄청나게 한파가 닥치고 그 영화 보면은 순식간에 막 맞아. 모든 게 다 확 얼어버리잖아요. 얼어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네. 이렇게 뛰어가다가 자연적으로 그 진짜로요? 진짜로 일어났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0년 전에 한 1200년에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에 빙기였잖아요. 예, 추웠다가 네. 점차 따뜻해서 우리 지금 간빙기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캐나다를 덮고 있었던 엄청나게 큰 빙하가 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한꺼번에 둘리가 녹을 때 둘리가 나온 거거든요. 1억 년 전 옛날이 보이? 많이 힘들어. 자 둘리부터 가요. 둘리부터 갑시다. 나 말 나오기는. 우리가 1억 년 전에 네. 공룡이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공룡이 살았던 네.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한 기온이 한 7, 8도, 지구 평균이 7, 8도 정도 높았어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라고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리가 빙하를 타고 내려온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네. 일단 이렇게 정리해놓고 정리해놓고 예, 둘리는 도대 빙하를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예. 계속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내려와서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어줬는데 잘못한 거 아닌가? 진짜 그만하고 너무 많았어. 지금부터 네, 약 15,000년 전에 맞아 맞아 네. 빙기에서 간빙기로다가 기온이 이제 찌건 자연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캐나다에 있던 커다란 빙하가 대륙을 덮던 빙하가 이제 무너져갖고 이게 대서양으로 들어왔어요. 아. 빙하는 민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의 밀도가 확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적도 쪽에 있던 따뜻한 물이 북쪽을 못 올라오게 되면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 유럽 요쪽으로다가 그러한 현상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한 1000년 정도 좀 넘게 일어났던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는 일주일 만에 이제 그런 네. 빨리 돌기를 해가갖고 실제 일어났었던 거를 그거를 시간을 좀
빨리 돌려서 예, 그렇게 보여줬던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인체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혈액이 흐르고 있잖아요. 쭉. 그렇죠. 근데 혈액의 경우에도 갑자기 아까 그 얼음 녹은 것처럼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신다 그러면 사실 물 중독이 또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컨베이어 벨트, 이건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거고, 대서양이 이 해류의 흐름이 가장 크거든요. 네. 바로 이 해류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해류는 전 세계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태평양까지. 그렇게 되면, 태평양의 이 물의 온도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아시아는 여름철에 한 번에 다 내린 아시아 몬순이라고 하는 그 비를 갖고 논농사를 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 먹고 살고 있거든요. 해양의 이러한 열 상태하고 대륙의 열 상태 이 차이에서 이제 몬순이 생기는데 해양이 변화가 일어나 보니까 이 몬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물 순환의 변화가 일어났다. 강수량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농업의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위기로다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극해에 있는 그 빙하가 녹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는 배고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린란드에서 네네. 거기는 원래 항상 눈이 내린대요. 네. 근데 이번에 최초로 비가 내려서 큰일이 났다. 해발 3,2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비가 내린 건데요. 자, 이때 그린란드에서 3일간 내린 비가 70억 톤인데 이 비 때문에 214만 제곱킬로미터의 빙하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거의 10배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빙하가 사라졌다고요? 네. 비 한 번 와서? 이 대목에서 잘 들어야 되는데 2019년 전체에 그린란드에서 녹은 빙하만으로 이미 전 세계 해수면을 1.5mm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이미? 야, 아니, 전 세계에. 그러니까 겨우 뭐 1.5mm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 그 그린란드에서 1년치만 따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 1년에 약 3.5mm씩 그렇게 지금 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cm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금세기 말에 이제 1m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거는 이 빙하가 거 표면부터 차분하게 이렇게 녹는 거 있잖아요. 이건 계산이 가능해요. 네네. 마치 우리가 사탕을 입 안에 집어넣고 깨트리지 않고 가만히 녹이면 오래오래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깨트는 그 순간에는 이게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녹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빙하가 깨지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비가 오게 되면 이 얼음이 잘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빙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녹느냐 그렇게 질문을 않거든요. 이게 불안정해지면 이제 깨져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이러한 수준으로 물이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들 들어보니까 그동안 어쩌면 지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좀 신호를 많이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무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치면 약간 익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구가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 나 아파요. 지금 열이 올라가요. 근데 읽고 그냥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어요. 또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 영상도 바로 그것과 관계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화산이에요? 화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화산이 아니고 산불. 산불이 네. 이렇게 커요? 네, 산불이 나는 모습을 위성에 포착된 산불. 어머, 이거 근데 위성? 네, 위성으로 산불이 나는 장면을 포착한 영상. 저게 포착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산불이었겠어요? 그렇죠. 이거 근데 땅 지형 보니까 이거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그 미국 쪽 아니에요? 아는 데야 또? 아닌 것 같아. 이거 내 옛날에 살던 동네 같은데. 저도 미국 쪽이라고 생각이 맞죠? 되는데요.
그 소나무에서 하는 소나무 좀이라고 하는 딱정벌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특히 소나무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를 네. 우리가 소나무 좀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이 딱정벌레가 미국 산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에이, 어이, 무슨 딱정벌레가 얘네가 산불내면 지네도 자, 타 죽는데요? 왜 딱정벌레 탓을 하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 얘네도 타 죽는데 불을 낼 이유가 없죠? 이게 이제 복잡한 맥락인데 자, 원래 이 딱정벌레는 방화충이네, 방화충. 방화충 맞나? 진짜 방화충이 잘하고 왜 위험한 벌레냐면요. 예, 얘는 그냥 나 하나 잘 살자라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근데 불나면 자기도 죽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씩 딱정벌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 딱정벌레는 따뜻한 곳에 사는 벌레예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좋겠네. 자기가 평소에는 가지 않는 곳에 갈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따뜻해지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이 많은 산 깊숙이까지 이 딱정벌레가 진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건들지 않은 나무들이 너무나 많네. 먹을 게 많아. 예, 먹을 거 많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막 파먹고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딱정벌레의 공격을 받으면은 그 나무는 1년 안에 수분의 80%, 90%가 사라지면서 말라붙게 된대요. 그렇게 많이요? 적당히 먹어야지. 80%를 먹어요. 먹지 좀 챙기고 아니, 벌레가 용원할 거 아니에요? 작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최상의 뗄감 역할을 그렇겠네요. 하게 되지 않겠어요? 마른 장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침엽수라고 보통은 북반구에 있는 네. 나무들까지도 네. 딱정벌레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네.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북방 아한대 숲은 지구 전체 탄소의 30-40%를 거의 저장하고 있는 엄청난 탄소 저장고라는 얘기를 아이고.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처럼 기후변화를 통해서 갑자기 대형 산불들이 지구 전체에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형 산불이 그냥 화력수만이 아니라 침엽수까지도 많이 퍼지게 되는 거죠. 얘가 침엽수의 잎이에요. 네. 침엽수의 잎이 우리가 뭐 소나무야 노래 부를 때도 하는 것처럼 항상 푸르르고 네.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생물이죠. 그런데 한번 불이 나면 침엽수의 경우에는 확 타오르면서 정말 끄기가 어려워요. 아, 화력수가 뭔가 더 잘 탈 것 같은데 반면에 여기는 그러게. 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 촉촉해. 그래서 이파리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바로 타지를 못하는데 네. 그 딱정벌레가 서식하던 침엽수의 경우에는 송진에 있는 테라핀, 아~ 소나무 송진, 송진 이런 휘발성 물질들이 불을 만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불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보충으로 나가 말씀을 드리면 늙은 숲이 있고 젊은 숲이 있고 어린 숲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늙은 숲들은 약간 이게 나무 자체가 좀 이렇게 바싹 말라 있죠. 오늘날은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후 변화로 거기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건조화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한번 벼락이 한번 때리면 옛날에 늙은 숲만 태웠는데 이제는 어린 숲까지 그냥 싸그리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거기는 탄소 저장량이 많아요. 자, 우리가 열대 우림대 같은 데 가면 막 나무도 빽빽하고 이래갖고 거기 토양이 훨씬 더 이렇게 유기물 성분이 많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계속 이 강 하천으로 빠져나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다 이 유기물을 갖다 저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토양은 저 북쪽에 있는 저 숲들이 훨씬 좋습니다. 저쪽에 탄소의 그런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산불이 막 어린 나무까지 다 태워버리니까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공기 중에 배출을 해버리는 지금 그러한 형태로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도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과는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네. 증폭적으로 기후를 갖다가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티핑 포인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영주시티의 사진 좀 보세요. 네, 이거 이게, 뭐예요? 빨간 지구인가요? 지구? 네, 국립기상과학원이 2100년 7월에 지구 평균 기온을 네?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2100년이요? 네, 그랬더니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지구 전체가 빨갛게 달궈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우리 지금은 좀
푸르 전에 팔았잖아요. 이게 평균 기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29도예요. 네. 평균 기온이 29도예요. 아니 잠깐. 3.0이야? 어디? 아, 실제로 어디, 2.0이에요. 우리나라 어디서?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가운데 중앙에. 정상이 있어요. 29.3. 저게 보인다고? 네. 평균 기온 29.3이에요? 너무 높다. 극단적인 우리가 온실가스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극단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30도 7월 평균 기온이 그냥 평균 기온이 30도라고 하면 대낮에는 35도, 40도를 간다는 소리거든요. 아니 사실 뭐 네. 최근 몇 년간 여름이 네. 그 정도도 온도에 진입했던 네. 적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데 이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서 증발량이 많아져요. 아. 수증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30도가 높은데 습도가 거의 100%다?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에서 이 증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6시간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SF영화처럼 돔을 놓고 돔 밖으로 나가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버스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와 진짜 이렇게 사진 보고 소름 돋은 적은 진짜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는 거 의미 다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 지구의 경고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맞아요. 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 티핑 포인트 이미 넘었다. 아, 이미. 사실 네, 그러니까 이미 하지 말라고. 이 극심한 기후 재앙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아,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UN에 있는 그 IPCC 이거는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5년 내지 7년 동안에 과학적인 이런 증거를 모아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이제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6차 보고서에서 특히 이 티핑 포인트를 지금 집중적으로 좀 다뤘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금세기 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능력으로다 이게 일어난다라고 확실한 어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요. 예. 그렇다라고 해서 배제를 할 수는 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호하기는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한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알아왔어요. 네. 자 그런데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발을 했다거나 공룡이 없어질 때는 뭐 하늘에서 커다란 소행성이 떨어져서 없어지고 자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 기후가 자기 증폭적으로 이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결국 이런 생명들이 다 멸종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대멸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초의 대멸종도 아니었고 아마 마지막의 대멸종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이 대멸종 그런데 자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일으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이러한 삶으로부터 이거 전환이 지금 일어나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실천을 하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시죠. 저는 설사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게 뭐 멸종을 가는 게 나중에 봤더니 진짜 티핑 포인트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돼봐도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설사 멸종을 당했다 해도 우리 스스로 일으킨 기후변화에 그 수백만 년 후에 어떤 이런 지능을 가진 이런 생명체가 이 땅을 다시 뒤져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야, 그래도 얘네들은 마지막 망할 거를 빤히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구나. 뭔가 아름다운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뭐 망하든 망하지 않든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국의 작가 루신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원래 있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 희망이 되는 거라고. 아하, 다음 철학자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티핑 포인트가 지났어요.
물이 넘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누군가는 가서 수도꼭지를 잠궈야죠. 네. 한 방울이라도 덜 떨어지게 수도꼭지를 잠궈야 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일지라도 아직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우리 진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인류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지구의 상태가 딱 지금 갈림길에 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금세기 중반쯤이면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해왔는데 바로 그게 꺾이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구는 우리가 없어도요,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낼 거예요. 결국 이건 인간의 문제일 뿐이고,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생명 중에 99%가 멸종이 됐어요. 지구는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자기의 그런 생명력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거기에 꼭 인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지구가 유일한 존재죠. 다음 세대는 상관없고 그냥 우리 시대에 그냥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살다가 가겠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의 지금 세대에는 우리의 어린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의 생존을 갖다 짓밟아버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세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 세대의 책임성이 크다라고 지금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